네. 앨범, 뭐, 콘서트. 저는요, 앨범 준비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고 계신데, 저는 일단, 예, 가수를 은퇴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도 가수고요. 아, 이제 단순히 예전처럼, 이 노래라는 그 어떤 장르에 대해서, 아, 막 예전에 막 노래가 저의, 뭐, 음악이 저의 어떤 주, 인생의 주, 죽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음악은 아직도 제가 너무 많이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아, 김종국 씨는 뭐로 수식을 했으면 좋겠냐 가수 김종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또 이제 데뷔 자체를 예,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가수로서 어쨌든 또 좋은 커리어를 또 많이 예, 쌓아왔고 그래서 아 그리고 지금도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실 예, 얼마 전에도 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노래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또 녹화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 노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방송에서 많이 앞으로 나갈 거고 지금도 또 음반도 예, 좀 조심스럽게 뭐 준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또 콘서트도 계속 해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콘서트를 또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 그런 무대 공연 나중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 공연 보러 오시면요 의외로 제 공연이 재밌습니다. 예, 한번 보러 오신 분들은 다들 예, 리뷰가 너무 좋은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나드는 그런 다양한 곡들. 예, 아주 그냥 뭐 데뷔를 26년 전에 했으니까 예, 이제 27년이죠. 95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거든요. 20살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데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얼마나 많은 예, 그런 또, 예, 노래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또 추억을 많이 또,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